7만까지 오신다면. 오, 김현수아. 김현수아. 7만까지 2차. 하늘이 밝은 듯 느낌은 피바다 같다. 배를 왜 무슨 이유도 없이 삼천 구함을 대놨어? 삼천 구함에? 제 선생이? 삼천 구함. 쓰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삼천 구함이요. 삼천 구함이에? 야, 여기 관리 입구에서 책임자 누가 연락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다행히 삼천구함 가게로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삼천구함이래. 삼천구함은 통보를 했죠. 삼천구함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도 얘기 좀 하고 안에 들어가서 저희한테 말해봐. 따먹으면 안에 반대입니다. 저 앞서 다시 말씀하셔야지. 안에 들어가서 탈 때 타더라도 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 이 씹새끼들이. 어? 아, 아, 이러니까 삼천 구함이네. 2014년도 세월호 옆에 있던 함이요, 몇 함인지 아십니까? 아, 삼천구함이었습니다. 그 함장님 보고 지금 발령이 나셔서 회색기들 다 자빠지는 배를 옆에서 지켜보던 배를 우리 보고 지금 타라고 이걸 대놓은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가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보고 이 배를 타라고 지금? 기본 아닌가? 기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승선하셔가지고 아니! 예예 승선하셔가지고 얘기할 시간. 아, 함장님 좀 배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절차 밟으시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때 한번 시간을 내보시게요. 그러시죠? 지금 아니 지금 우리 보고 이거 타고 가라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여기 승선 안 하시게 돼 있나요? 아, 그러면 명단 없으시면은 저희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승사를 하는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예? 공무수행 중입니다. 공무수행을요? 오늘 여기 오늘 공무수행이 어떤 공무수행이에요? 오늘 여기 승선하시게 돼 있었습니까? 가정. 여기 가정입니다. 아, 오늘 승선하시게요? 네. 아, 이 양반 말귀를 못 알아먹네 지금. 나중에 승선하셔가지고 얘기하시게. 아니 이유도 없고 영문도 없고 작년에 타던 거 작년에 3015함인가? 네. 여기 도착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3009함을 대놓고 담당자가 누구예요 근데? 아니 함장 내려오신대요 안 내려오신대요? 지금 말씀드려서 가시오. 이따오라 하니까 이 새끼들 못 구한 거야. 이게 지금 벌써 몇 분이야 이게 지금.
종교 어딨지? 위원장? 청장 전화해. 함장 가요. 해경 청문을 바로 해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서 우리도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가족협의회 임원들 다 부모님들한테 갈라치기 하려고 이 작전을 하는 거야? 뭐라 그랬어? 우리 저기 경비 뜨고 무전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 입장은 아는데 기본을 생각 기본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항상 하니까 저희가 뭐라고 반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결정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우리는 여기 지키라고 아니 이 배에 대해서 해경이 결정하지 내가 그렇죠. 결정할 일이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기본이 안 돼 있잖아.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페이스로 좀 보시라고. 아니야, 진짜 내려오셔야 돼요. 갑자기 위원장하고 얘기해봐요. 근데 지금 와갖고는 살아나온거 이거. 아이고. 가서 일단 위원장하고 얘기해. 저것들 누구 인내심 한계하느냐 이 말이야. 어? 세월호 자빠지는 걸 뻔히 쳐다보고 옆에 있다가 김석균이하고 다 헬기 타고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 이 삼천 구함을 갖다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지금 타라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떡할 거냐고. 청장이 전화가 오는 거 함장 새끼 나오라니까 나오지도 않아.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웬만하면 어떻게 저 부모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사과라도 좀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해보려고 했더니 그거 아는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우리 가족들이. 이게 삼천 구함이 잘 봐요. 내가 이 배 조사하려고 세 번이나 삼천 구함 내가 조사실 세 번이나 올라갔어. 이 배가 세월호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개새끼들이 희낙낙하고 반짝반짝 구두 신고 희낙낙하게 세월을 침몰시킨 배가 이 삼천 구함이라고 어떻게 할까요? 탈까요? 탈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기본이. 어? 이거 지금 누구 인내 한계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다 미쳐서 죽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 잘 됐네. 가서 뭐 태어나서 들어가면 되지 뭐. 내가 지금 글자를 잘못 본 거야? 삼천 구함 맞지 이거? 어? 삼천 구함이잖아.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고, 야, 이 새끼야,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 씨발. 야, 청와대, 아, 이 씨발놈들아! 이게 무슨 촛불정부야? 이러고 무슨 정의로운 나라래. 아, 씨발. 두 번만 정의로 왔다가 개새끼들
세월을 갖다 우리 보고 여기 타라고 그러겠다, 저 개새끼들이. 뻔히 알고 있네, 말 걸어봤더니. 그날 있었던 게 삼천구암이라고. 함장 새끼 나오라 그러다 함장 새끼도 안 나오고. 아이고, 내가, 씨발. 아유, 내가 여기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있어. 하다못해 배가 출동 나가서 정이 안 되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말이야. 이래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부모님이 이걸 알면 탈동말동한 거 아니야, 지금. 안 타겠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아니 왜 내동 3015원 내주다가 3009원 부는 거야? 아니 작년에 3015원이 와가지고 작년 걸로 한다고 그랬거든. 아니 작년에도 3015원 했어. 에이 내가 뭔 일을 이렇게 하나, 뭔 일을? 어? 에이씨. 이게 들고 날뛰고해도 지금 될똥 말똥하니. 쟤네들 잘못이 있어 놓으니까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 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냐고? 대형들 또 국가 안정지 던질 거고.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새끼야, 여기서 쳐다봐 줄게.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지, 이게. 뭐, 공작을 부리는 거야. 진짜 뭐야, 이게. 근데 아무래도 웃긴 거지, 상식적인 거지, 그 행위에서 그걸 모르면 되냐고. 이 배를 어떻게 태워, 우리가? 얘 애들 빠져주니까 누가 안 된대. 죄송하지만 숙덕끼리 먼저 얘기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얘기 드릴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얘기했어. 보시다시피 삼천구암입니다. 삼천구암은 2014년 4월 16일 구조세력의 지휘함이었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그 인근에서 구조를 지휘하는 지휘함이었는데 불구하고 한 명도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삼천구함이 지금 와 있어요. 좀 양해해 주시고 멀리 여기 안산에서 여기까지 같이 내려오셨는데 우리 가족들을 좀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선상추모식을 하기 위해서 안산에서 가족들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 배정된 배가 삼천고함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삼천고함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그 인근에서 지휘함으로 사용됐던 함이고, 우리 아이들이 삼천고함의 헬기로 이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이 타고 있다는 그 하나로 삼천고함으로 이동되지 못하고 몇 시간을 헤매다가 사망했던 우리 가족들한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입니다. 그런 삼천고함이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해경의 이런 행태를 우리 가족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분노로 생각합니다. 생각 있는 해경이라면 도저히 삼천고함을 배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은 선상추모식을 삼천고함을 타고 나가지 않기로 했고, 신항에서 세월 앞에서 추모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삼천고함을 안 탄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번호는 찍혔는데. 후보에 가실까요? 네? 어디로 가실까요? 416 세로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왔는데요. 예, 예. 서장님 좀 뵙겠습니다. 아, 서장님이요? 네. 좀 아직 안 들어오시긴 하셨는데 일단은. 네. 예. 서장님 오늘 언제쯤 나가셨어요? 오늘 안 나오신 걸로 아니, 알고 있는데. 예, 아직 안 나오셨는데. 네. 언제 나오실지는 정확하게는 아닌데. 네. 연락받은 사항이 없어가지고. 네. 예, 일단. 연락받은 사항은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오신다고는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예, 정확하게는. 그러면 뭐, 혹시, 서장님 밑에는 어떤 분이 계시나? 지금 당직사령님이 계시고, 안전과장님. 예, 안전과장님. 예. 평일날 오시면 좋았을 건데 지금 주말이어가지고 저희가 근무자가 지금 그 최소 인원밖에 없거든요. 아니요, 상황실장님 계신다고 그래요. 아, 상황 상황실에 상황실장님 어쨌든간에 그게 네네. 없으면은 주말 아니라 네네 공휴일이라도 네. 그 상황이 상황입니까? 아, 상황은 당연히 대응을 하죠. 제가 상황이 있으면 뭐 사고에 대한 거는 대응을 하는데 그냥 혹시 뭐 어떤 유선으로, 것 때문에 유선으로 받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가죠 저희도. 그러니까 상황실장님이 계신다고 그러셔서. 아, 근데 어떤 연유로 오셨는지 싶어서. 아,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혹시 먼저 그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네, 신분증 네, 주시고 네. 저희가 그 절차 네. 밟고 저희 상황 네. 체크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그래야 저희가. 아, 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 문이 어떻게 열리나? 저 신분증을 드려야 됩니까? 예. 상황실장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서해 관할이, 삼천구함이 서해 관할이잖아요. 아, 저, 목포서 관할이잖아요. 네. 예, 아유, 네. 수고하십니다. 김직과장입니다. 예. 아, 예. 예. 어디서 뵀는데? 예.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예. 아, 찍지 마시고요. 어디서 오셨죠? 아, 같은 같이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방송 책임자입니다. 유가족이고요. 가시기로 하셨다고. 어? 삼촌 가셨다고 가시기로 하셨다고. 근데 왜 이쪽으로 오셨을까? 아, 이쪽으로 오시죠. 일단 네. 예. 차는 네.
앉아 있어요. 우리 경비함정 청원 다 지원이 다 됐죠? 네, 지원이 다 됐죠. 모든 함정이 그때 다 갔으니까. 네. 예. 실질적으로 삼천구함은 사고 해역의 실질적인 지휘선이라고 그렇죠, 해야 예. 되는 거죠. 근데 그 우리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답변은 거의 우리도 예. 그때 지금 경비가 광역이 아니 그 대형 함정이 두 척이 있거든요. 네. 아니요 대형 함정은 천톤 이상은 3,000톤급 내가 이제 3,000톤급을 왜 지정을 했냐면 네, 알고 있습니다. 3,000톤급은 헬기장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밖에 있으면 네. 덥잖아요. 네. 그럼 헬기를 경남급 뒤로 빼면 네. 거기서 편히 이렇게 햇빛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3,000톤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3,000톤이 그 저기지만 사실 함장 바뀌고 인원 다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했지 뭐 큰 무드는 없었습니다. 예. 바뀌었죠. 네.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뭐 그 왜 그러면 일정이 우리 스케줄 경비 우리 국가적으로 하는 우리 경비함정 일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바꾸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우리도 또 여기다 스케줄대로 딱딱딱 배가 출항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네. 했어요. 뭐 큰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 당연히 큰 의도가 없으셨겠죠. 네. 그리고 3,000톤이 그 저기지만 사실 함장 바뀌고 인원 다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했지 뭐 큰 의도. 여기 함장님도 그때 함장이 아니고 네,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그분이 아니다. 지휘관도 다 바뀌었죠. 네. 거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요. 네.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인데 네. 과거사에 대해서 광주 비롯해서 대통령이라서 네. 가서 사과하셨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일을 저지른 거 아닌데 왜 그런 거를 사과하십니까?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삼천구함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람이 다 바뀌었지만 우리는 삼천구함을 보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삼천구함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거기 지금 함장료가 근무하신 게 다 바뀌었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해경 헬기가 오고 타고 병원으로 빨리 이송돼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해경 지휘부의 고위 간부들이 헬기를 타고 이송하고 하는 걸 보도에도 다 나오고 이런 그 삼천구함을 차라리 뭐 연기를 하든지 바꿀 수 없었다면 아니면 전화를 미리라도 하든지 아니면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오라 그러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입장을 바꿔놓고 말이죠. 자녀분 계시잖아요. 예. 내 새끼가 다 죽어가는 걸 그걸 또 침몰해 있는 그걸 갖다 삼천구함이 위에 떠 있는 걸 지금 거꾸로 우리 경 실장님이 그 배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는 제가 업무를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면을 떠나서 기본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때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때 있던 병력도 아니다. 그런 삼천구함은 그때 있던 구함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이해를 해주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그게 이해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지요. 더더군다나 해경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 규명에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다가 해경 관할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부모들이 딱 오자마자 그 삼천구함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앞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갑자기 배를 내놔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미리 다 조율해서 보좌관님도 안산에 오셔서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까지 문의하러 오셨어요. 문의하러. 그렇게까지 돼가지고 한 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아무 상황도 모르고 그나마 제가 일찍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도착해서 가족들 움직이는 거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천구함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그 뭐 중간 관리자분 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분도 삼천구함에 대해서 잘 타시는 잘 아시더라고. 2014년도에 지휘함이라고.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 이거는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면을 떠나서 기본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때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때 있던 병력도 아니다. 아, 그런 삼천 구함은 그때 있던 구함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대는